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실수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같은 경우 오늘 뭐 실수로 삭제한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실수한 거죠. 이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다 보면은 명령을 그러니까 삭제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삭제를 하고 이게 컴퓨터에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잘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그 제비 저희 집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제비가 새끼를 부활을 했어요. 세 마리를. 그래서 기껏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된 동영상은 삭제가 돼 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그래서 파일 삭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야,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사용해 본것 중에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뭐 레큐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거 뭐 무진장 나옵니다. 그냥 저는 이제 64비트니까 64로 해가지고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이 EXE 확대 실행 파일이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된다고요. 실행되면 제가 조금 전에 그이 동영상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영상을. 이렇게 영상을 선택을 하고, 특정 위치. 지금 USB를 제가 빼지도 않았어요. USB니까 USB 안에, 지금 요 안에 있는 걸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USB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거기서 삭제된 파일들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삭제를 하면 안 되는데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건 복구가 불가능이에요. 왜 복구가 불가능하냐 하면은, 여기 DSC1736.mov 파일로 덮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DSC1736.mov, 1736,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삭제가, 복구가 불가능이니까, 1736.mov 파일이잖아요. 요거는 덮어쓰기 클러스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수. 이거는 무조건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복구를 클릭하면 어디에 복구할 거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구할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게 디콘D 610바디에 탑론 AF 150 600mm 망원렌즈를 끼우고 오늘 여기 촬영한 거든 이 자리에 복구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삭제한 파일이 복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 파일 복구 시간 44.96초 걸렸다고 나오네요. 지금 DSC1736.mov 파일이잖아요. DSC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요거. 이게 어둡게 촬영됐다고요. 지금 제비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부활을 해서 이제 이걸 저녁에 오후에 늦게 발견해서 어두워요. 그래, 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걸 삭제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5초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타임랩스로 촬영하죠. 타임랩스 하면 이게 5초 간격으로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동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동영상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의 recuba.exe, recuba라는 recuba. 요거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제가 파일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무료 프로그램이라도 파일을 재배포하는 건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고, 지금 복구가 완벽하게 됐잖아요. 자, 이 완벽하게 된 거를 실행까지 해봐야죠. 제대로 됐는지. 자, 여기서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이름 바꾼 거잖아요. 이름 바꿨고, 여기 지금 상당히 어둡다고 그래서 ISO를 올려가지고, 자, 제비가 새끼가 지금 세 마리를 낳았어요. 새끼가 지금 어미가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들한테 주고, 새끼가 쌈똥을 또 물고 나갑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 파일이 완전히 완벽하게 복구가 됐어요. 요 동영상은 요 다음에 올리고요. 이번엔 지금 이번 동영상은 삭제한 파일 복구 프로그램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을 때는 이게 악성 코드나 무슨 뭐 광고창에 뜨게 하거나 여러 가지 그거 이렇게 악성 코드로 심어서 배포하는 수가 많으니까 무턱대고 다운받지 말고요. 잘 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